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맥스트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부터 상단까지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메타버스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식의 메타버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한 뭐 게임 같은 형태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은 아니다. 지난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꿈꾸고 있는, 제가 그리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뭐 아바타의 영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현빈이 나오는 무슨 드라마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드라마에 있는 그 소재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맥스트라는 종목을 그 기술까지 가기 위해서 끌고 가야 되는 시간을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느려도 너무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메타버스가 뭐 괜찮은 재료를 갖고 있고 그 미래의 가치라든지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갑자기 AI라든지 아니면 챗 GPT가 나오면서 메타버스가 살짝 밀리는 느낌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메타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디즈니가 메타버스에서 등을 돌린 이유가 뭐냐,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빅테크인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꾼 것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작년, 재작년에. 그러면서 현실과 가상 세계를 결합하는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겠죠. 이게 정확하게 현실과 가상 세계가 결합하는 세상, 그거죠. 우리 제가 아까 전에 뭐 현빈이 나오는 뭐 드라마를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현빈이 현실 세계에서 여행을 갑니다. 현실 세계에서 여행을 가고 굉장히 좋은 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여행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콜로세움이라고 할게요. 그 근처에서 여행을 돌아다니다가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라고 해서 주머니에서 렌즈를 껴가지고 빼가지고 내 눈에 낍니다. 그러면서 게임이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현실 세계의 바탕으로 가상의 인간들이 막 우후죽순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세상, 이 현빈이 주인공이 돼갖고 이 게임을 즐기는 거죠. 현실 그대로. 예,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 그 포켓몬스터인가요? 그거를 핸드폰에 딱 보면은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뭐 이런 동상이 있는데 이 옆에 막 동물들, 포켓몬스터 그 캐릭터들이 없죠, 현실 세계는. 근데 요렇게 핸드폰이라든지 뭔가를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보면은 똑같은 현실에 여기에서만 보이는 뭔가가 있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막 잡으러 다니거나 그런 게임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고 있는 가상 공간이다라는 거죠. 메타버스의 세상이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AI가 나오고 GPT가 나오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조금 밀려 내려간 것은 맞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메타버스 투자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투자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거다. 메타버스에 돈을 아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메타버스의 상업 생태계를 조성이 되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왔고, 투자 수익률, 증명할 수 있는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메타버스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투자를 회수하거나, 아니면 그 투자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언제 올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이게, 메타의 메타버스 사업부가 거의 17조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메타버스로 상호명을 바꾸고 나서 60%의 주가 하락을 보여준 것도 있죠.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이 AR이라든지 MR이라든지 뭐 XR이라든지 그쵸? VR이라든지 이런 가상 공간의 필요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6월 달에 이벤트가 잡혀 있는 게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혼합현실 헤드셋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스케줄 잡혀 있고, 가격도 대충 뭐 300인가 400인가 뭐 이렇죠? 굉장히 비싼 고가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애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이거를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애들이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내가 400만 원대 헤드셋 출시. 예.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메타버스가 완벽하게 소멸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6월달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4월이잖아요. 4월이기 때문에 5월달, 6월달 이런 기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얘가 추가적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여기 라인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6월달 애플에 대한 뭐 MR 헤드셋 출시 이런 이벤트를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맥스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조금 긴 관점으로 좀긴 시간을 투자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은요, 영상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리잖아요. 댓글 안에 링크를 다는데, 요런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면은, 요런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그러면 회원님은 무료 체험 신청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저희랑 일주일에 5개에서 7종목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요일인데, 저희랑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벌써 3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도, 금요일날도 계속해서 저희가 수익 청산을 하면은 저희가 약속했던 요 숫자는 다 채울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주에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저희랑 무료 체험 신청을 하셔갖고 무료 추천 좀 받아 가시면 됩니다. 수익은 저희가 챙겨 드릴게요. 오셔가지고 아 얘네들 어떻게 돈을 버는구나 확인해 보신 다음에 수익 내 계좌 늘려나가면 되죠. 저희가 지금 3번이나 매수 매도를 해갖고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한 것만큼 내 뭐예요? 원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